지리산 법계사 광주분원 향적사가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면서 기도수행 도량으로서 더욱 가열찬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향적사는 사부대중의 원력 속에 가람면모를 일신하면서 광주 지역 전법포교에도 새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6m, 무게 50톤의 자연석으로 조성된 광주 향적사 지장보살. 그 유형만큼이나 점안식의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광주 외곽에 자리한 아담한 규모의 절이지만 점안식장은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내 가림막이 거치고 불보살의 위신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이 봉행됩니다. 지장보살이 온전히 그 모습을 낮춘 순간 사부대중은 환희심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립니다.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이시여, 오늘 향적사 점안법회에 참석한 불제자 모두 그동안 공들여온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시어 오래오래 가문이 번성하고 후손들의 복록이 나달이 증장하며 저희 모두 진실한 본마음 잃지 않고 진리의 참뜻 깨달아 다같이 성불하여지이다. 자연석으로 조성된 지장보살은 머리에 두건을 쓴 고려시대 전형적인 불상의 모습으로 재현됐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지장보살은 지리산 법계사 근처에 사는 불자가 집터를 닦던 중 우연히 발견한 자연석이 부처님 형상과 너무 닮아 보살상 조성 후 법계사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무거워 법계사로 운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자 향적사가 봉안처로 결정됐습니다. 법계사와 향적사 주지 관해 스님은 이런 과정을 경과보고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장보살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장보살님을 법계사에 모시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거기는 도저히 운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또 인연을 맺게 되고. 점안법회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산사로 꼽히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의 증명과 감로법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관해 스님 삶이 당신 개인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한 평생 부처님 불사에다 인생을 다 바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그 원력에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들은 법문이 내 마음에 씨앗이 돼서 부처님 회상에서 라라리 라라라라리 라라 나하고 타평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향적사가 광주 지역 전법포교에 새 희망을 남겨주는 기도 수행 도량으로 자림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네, 항상 매번 느끼지만 우리가 이 불사라는 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닦아놓은 복이 있어야 이 인연이 된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한편 이날 점안법회에서는 자연석을 시주한 홍명기 불자와 법계사와 향적사의 크고 작은 불사에 힘을 보태온 김혜수 불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